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로도입니다. 오늘 좀 새로운 이벤트가 갑자기 또 생겼어요. 그 기사도 뜨고 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릴 만한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이 영상 한번 또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트위치 쪽 광고나 뭐 이런 것에서 그 나온 게, 예, 위에 보이다시피, 이 라이트 투 레이스라고 이제 미쉐린에서 진행을 하는 이 레이스 이벤트가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러니까 7월 18일부터 이제 예선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7월 31일까지 예선전이 진행이 되는데, 뭐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영상 한번 또 찍어봤습니다. 우선 이제 그 신청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신청하는 사이트가 여기 사이트가 잘안 보이나요? 예, 여기 잘안 보이네. 예. 미쉐린 co.kr 다음에 슬러시 오토 프로모션 더 라이트 레이스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 가시면 이제 상세한 정보를 좀알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심 레이서들, 심 레이싱 이게 지금 1등한테 혜택이 보면 우승자에게는 2019 미쉐린 패션 익스페리언스 참가 티켓, 인천에서 이제 쿠알룸푸르까지 왕복 비행기 티켓이랑 뭐 트랙, 그다음에 음식, 호텔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 차까지 탈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찮게 이게 트위치 방송을 하고 있는데 광고가 뜨고 해서 뭐지? 찾다 보니까 이게 차였어요. 2등에게는 이제 미쉐린 가이드 서울 3스타 레스토랑권 식사권, 그리고 뭐 3등에게는 이제 모터스포츠 28인치 캐리어 뭐 이런 식으로 준다는데, 1등을 하면 이제 18세 이상의 면허증과 여권 모두 소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게임을 먼저, 게임이 근데 제가 좀 많이 좀 하고 있는 지금 아세토 코르사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심레이싱 하시는 분들은 또 요런 이벤트, 또 괜찮은 이벤트에 참여를 하셔가지고 좋은 성적도 충분히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또 소개를 한번 드려봅니다. 이제 사이트에 와서 레지스터 등록을 하면 성함과 이름과 성을 쓰고 이름을 쓰고 뭐 폰넘버 쓰고 폰넘버는 또잘 쓰면 또 그다음에 아마 게임 계정일 거예요. 쓰고 뭐 이제 동의하고 제출하면 이제 아마 신청 승인이 될 거고,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여기도 참여 방법이 또 상세하게 이 사이트에 적혀 있거든요. 사이트 여기 상세하게 또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적혀 있어서, 그리고 따로 참여 방법 PDF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 딱 들어가면 좀 읽어봤는데 딱 있어요, 하는 방법이. 되게 좀 친절하게 또 한글로 다 적혀 있습니다. 드라이버에서 온라인 들어가서 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들어간 다음에 검색을 이제 미쉐린이라고 검색을 하면 방이 이제 여러 개 뜨는 것 같아요. 미쉐린, 오스트레일리아, 재팬, 코리안, 타일랜드. 그러니까 이렇게 뜨는 걸로 봐서는 4개 국가에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라는 걸알수 있고, 그다음에 코스랑 보니까 니르 GP, GT 코스에, 그리고 차량은 GT3 클래스인 것 같아요. 포르쉐 911 GT3 컵, 아, 그다음에 니산 GT-R GT3, BMW Z4 GT3, 아우디 알파, 랜드맥스 울트라, 메르세데스 SLS 이렇게 종류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가 이 각서별로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은 Right to Race 2019 KR 이렇게 치면 패스워드가 진행이 되고, 아마 서버가 진행이 된다는 이런 또 가이드도 PDF 파일로 또 있습니다. 3등 안에 들면 뭐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들을 좀 가져갈 수 있고, 이번 대회는 이제 PC로만 된다고 합니다. 토너먼트는 7월 31일 오후 12시 59분까지 마감이, 그러니까 시간 일정이 7월 18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입니다. 지금 오늘 지금 7월 17일이니까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상품은 아마 1등 상품은 진짜 시내에서라면 한 번쯤은 또 꿈꿔볼 만한 그런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서울 3스타 레스토랑권, 레스토랑 식사권, 그리고 뭐 캐리어까지 좀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 홍보를 하면 제가 타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 또 그렇긴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즐기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 봤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한번 타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한번 또 타서 보여드리고 해야 되겠는데, 코스가 GT 트랙이죠. 네, GT 트랙 제가 서버 아직 내일부터 서버가 열리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접속이 아마 안될 거예요. 내일부터 될 거니까 임시로 제가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르사를 또 저도 뭐 중계도 많이 했지만 경기도 그래도 뭐 솔솔찮게 경기도 뛰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코스 그러니까 지금 차량은 제가 아우디 R8 LMS 차량을 지금 이제 선택을 했는데 뭐 타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 한 바퀴만 타보도록 할게요. 물론 저도 이제 모든 걸 보여줄 수 없지만 그런 느낌, 니르 GP의 그런 느낌과 뭐 이런 것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만 보여주고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니르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익숙한 또이 아세토 코르사나 뭐 심레이싱 저들이라면 많이 그 해본 코스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다양한 게임에서도 그러니까 아세토 코르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게임에서도 나오는 거의 뭐 기본적인 기본이 되는 코스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정도는 다들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코스 레이아웃은 다 이제 알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 사실 1번이 내리막에 굉장히 좀 꺾여 있는 이 면이 되게 좀 심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도 최대한 감아주고 아웃인 아웃으로 이쪽 찍어주면서 탈출. 여기 살짝 바깥쪽까지는 먹어도 또 타임이 또 인정이 되더라고요. 약간의 고조차하고 이제 겹치면서. 사실 뭐 이제 뭐 뉘르부르그링, 네구레이스, 노르트슐라이크 이런 걸로도 굉장히 또 유명한 그 코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벌써 뭐 세트 2까지 진출했어요. 여기 헤어핀이고 되게 좀 복합적으로 잘돼 있어서 개인적으로 저도 여기 좀 어렵긴 한데 좀 좋아하는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거든요, 달리면. 특히 이런 오르막에서 내가 이제 프라셀로 되느냐, 아니면, 프라셀 안 되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욕심을 부리면 또 바로 이제 타임 로스하고 또,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때 가장 그, 이 리르에서 어려운 구간은 여기에요. 여기 코너에서 이 아웃인 아웃 라인을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서 그다음부터 이 프라셀로 이 CK인 전까지 쭉 직진이라서 여기서의 실력 차이가 가장 좀 많이 나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코스가 GT 트랙이기 때문에 F1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이좀 깊은 시케인을 사용을 하겠지만 이 코스는 이제 뒤쪽 조금 더 이제 F1보다는 조금 더 이제 편한 시케인 좀더 고속인 시케인 구간을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한 바퀴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바로 또 코스가 뜨네요. 2분 8초면 기록이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일단 보여지는데 아무튼 뭐 이게 사실 뭐 영상이 좀 저도 이제 이런 대회가 있고 이제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소 굉장히 좀 빈약한 거고 이런 이제 느낌을 가지고 또뭐 심리에서 분들 혹은 또 이번 기회에 또 해보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또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뭐이 정도 좀 달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쪽 사이트로 접속을 하셔서 가입 신청 그 신청 양식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신청을 해서 내일부터 이 서버가 열린다고 하니까
어쨌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